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토요일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뭐 대충 10절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쭉 보니까 그 매일 본문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20년 노하우는 뭐냐면 성경을 매일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원문을 갖다가 문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법만 공부하면 뭐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고 A+를 받으면 본문을 바로 팍 읽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는가. 문법에서 배우지 않았던 그런 문장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대치 않은 그런 본문도 나오고 뭐 변형 내가 보지도 못한 변형도 나오고 그러니까 실전이에요. 실전. 라이프 인생처럼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몰라도 사실은 실전을 통해서 문법을 익히는 게더 좋고 또 문법을 배울 기회가 되면 한번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다음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카이 21절 보겠습니다. 카이 엘레겐 아우토이스 메테이 에르케타이 호 루크노스 히나 히포톤 모디온 테세이 헤 히포텐 클리네인 우크 히나 에피텐 루크니안 테세인 이렇게 나와 테세이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그 카이는 뭐 거의 이제 히브리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브 연계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엘레겐 아우토에서는 그가 말했다 그들에게 그죠? 이건 계속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뭐 분야에 익숙해지면은 문장이 끝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하도 나오니까 바요메르 뭐 알레헴 히브리어로 그래 되겠죠.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건 뭐 분야에 뭐 하는 목적은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퍼펙트 3인칭 남성 단수다 레고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뭐 예수님 말씀하셨겠죠. 메테 뭐뭐 하지 않고 엘케타이 오는 자죠. 오마이에 오타이니까 루크너스는 이제 등불이 가져온다. 그가 등불이 온다. 등불을 가져올 때 메테 오는 자는 여기 보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하지 않는다. 휘나 뭐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등불을 가지고 오는 와서 휘나 뭐뭐 쏘대시죠. 휘포는 아래입니다. 아래. 그래서 이 휘포가 영어에 그대로 살아 있죠. HYPO 휘포.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HYPO 휘포 아래에 있단 말이죠. 히포타머스 하마 물 아래 있고 히포텐션 물 아래 텐션 아래 저혈압.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영어가 헬라어 히포에서 온 거예요. 히포. 휘페르는 어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모디오는 모디오스. 예, 저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모디오스를요. 여기 보면 21절에 보니까 모디오스를 여기 보면 도량 그릇, 예, 말, 곡식이나 가루, 액체 따위를 분량을 붓는 데 쓰이는 그릇, 말, 세말 정도 되는 도량 그릇, 모디오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그릇 아래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예, 등불을. 그리고 테테. 요거는 테테는 티템이 두다 이 말이죠. 수동태로. 그래서 그 아래 두려고 그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또는 어제 이거 해는 그냥 오어죠. 오죠. 오월. 히브리어 오. 혹은 또는 히포텐 클리넨. 뭐뭐 아래. 아래는 이제 침대 클리네. 클린의 침대 아래 두려고 그러니까 등불 루크노스를 가져오는 거는 뭐 아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 잡으려면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비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 히나 그리고 에피 텐 루크니안 테테이 테테이죠. 그래서 이렇게 루크니안 아래 결국 그 등불 아래 두는 것은 아니다. 등불을 안에 두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두는 것은 아니다. 등불 아래. 그래서, 넣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여기 마지막에 보면 저도 21절에 의자 클리네이 의자도 되네요.
침대나 의자 뭐 하여튼 밑에 두는 거죠. 의자 침대 뭐다 되니까요. 아니고 오히려 등잔대에 얘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예, 요게 마지막에 후크 아니냐 이 말이죠. 오히려 등잔대. 예. 등잔대는 이제 루크니아고 이게 루크노스고 예, 단어가 다르죠. 루크니아, 루크노스. 등잔대에 예, 등잔대입니다. 이거 루크니아는 단어가 다르네요. 그죠? 등잔대에 대때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제 등잔대 위쪽에 이제 불 나가지고 비춘다 이 말이죠. 아래에 놓는 것이 아니고 22절에 우 가르, 예, 가르는 이와 같이 아니냐. 우크 에스틴 아니냐. 크룹톤, 크룹톤은 여기 보면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그죠? 숨겨진 것은 우크 아니고 에암메이는 익셉트 벗이에요. 만일 못 맞지 않는다면 히나 데뜨야 파네로테이. 파네로는 이제 드러내다, 알게하다 이 말이죠. 그것이 드러나다 이 말이죠. 그것이 드러나다. 그래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크 에스틴 크룹톤 숨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저도 한번 앞부분 볼게요. 22절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 외에는 except by aiming 그것은 숨기지 않고 그러니까 뭐 숨기려고 하는 것 외에는 다 그냥 드러내는 거죠. 어떤 것도 비밀인 것이 아니고는 그것은 드러내려고 나온다. 그러니까 비밀만 숨기고 나머지는 다 드러낸다. 이제 그 뜻이죠. 그래서 우크메이 에스틴 크룹튼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뭐 하지 않고는 예, 드러내려 하려 파네이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는 숨기지 않고 그리고 우대하지 않는다에게는 또 그것을 아포 크루폰 알라 히나 엘레이에이스 파네이론 엘레이에이스 파네이론 그래서 파네이론은 명백하게 나타내다 이 말이잖아요. 파네이로스 나타내려고 그리고 히나 엘데이 온 엘데이는 이제 엘코마이니까 가져온다 이 말이죠. 아우리스트 가져온다 드러내려고 가져온다. 만약에 그것이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데 알라 하지 않고는 숨긴다는 것이 아포크루포스인데 요한계시록의 아포크루십스죠. 어파크립틱 영어로 어파 예 그래서 숨긴다. 보통 크라프가 여기 있잖아요. 예, 크라프가 크라포 크립톤 뭐다 숨기는 느낌이고 아포는 이제 거기서 드러내니까 아포크립 그래서 계시는 드러내다 언커버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그 계시 숨기는 거 예,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크가르 에스틴 크루프톤 에안메이 히나 파네로 세이 후대 에게네토 아포 크루폰 알라 히나 엘데이 에이스 파네론. 자, 나중에 히브리어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자, 이 문장이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자꾸 보면서 좀 문장을 해석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이 만일 디스 누가 에케이 가지고 있으면 3인칭 남성으로서 그 다음에 오태죠. 오태 오타 오타는 귀들 귀들이죠. 복수형이죠. 그죠? 복수형 원래는 우스인데 우스 오토스 이렇게 되죠. 그래 귀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근데 이걸 갖다 거의 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아쿠 에인까지 연결을 이렇게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를 가진 자는 가진 자로 듣게 하라. 우리나라 성경에도 들을 귀 그러니까 귀를 들을 귀 들을 귀라는 게 귀를 가지고 듣는다 이걸 합한 것 같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욕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이티스 이는 히브리어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좀 이따 제가 한번 히브리어 보면서 다시 설명하고요. 어쨌든 저는 귀를 가진 자로 참으로 듣게 하라 이해하게 하라 뭐 그런 의미로 해야 되지 않나. 요두 개로 연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이유는 이제 히브리어 문법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계속합니다. 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우토에서 그대로 말씀하셨죠. 이제 3인칭 남성단수 미완료 이제 임퍼펙트 보시면 블레페테 너희는 본다 티 뭐뭐를 아쿠어테 뭐뭐를 보고 그것을 아쿠에테 듣고 있다 현재 3 2인칭 복수 그리고 엔토 메트로 엔토 메트로는 이제 메트로 메트론 어떤 메트론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헤아림이라 그랬네요. 어떤 게 칼큘레이터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덜을 누구든지 덜을 길을 가진 자는 덕이 아니라, 이거 약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저거 이거 고민을 해가지고 내일까지 제가 답을 드리는데, 요거 진짜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같아요.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만 이거는 전체로 다 바꿔야 될것 같아요. 복음서에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24절.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하라. 평가하는 메트레오 그 척도로 평가를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추가될 것이다. 프로스 시스템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너희가 평가하는 여기 척도 메트로스, 그죠? 메트론, 예. 우리 메트로놈 뭐 이런 거 전부 뭐 평가하는 거 이런 거죠. 여기서 나왔겠죠. 메트로스. 그리고 그다음에 메트레테, 너희가 평가한다. 2인칭 단수죠. 복수, 참 복수 현재죠. 메트레오에, 예, 오메네테니까. 그 다음에 메트레 세세타이. 여기에 이제 요거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떼 하면 수동이고 세타이는 미래형이고, 그죠? 세가 들어가는 거죠. 루소, 그죠? 이렇게 되듯이. 그리고 에타이는 삼인칭 단수니까, 그죠? 루에이스, 루 에이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수동형이 되면 오마이 에타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동형의 타이, 삼인칭 단수의 세, 미래. 그래서 메틀의 세, 세타이. 그러니까 평가는 평가로 평가받는다 이 말이죠. 너희에게, 그리고 프로스 노어 그리고 너희에게도 놓여진다. 또는 이제 프로스 티템이 놓여진다. 또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헤아림으로 더 받는다. 아니, 이거는 헤아림이고요. 자, 요거 말고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추가된다. 예. 평가를 받고 너에게는 추가된다. 더 add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더 받는다 이렇게 번역했네요. 개정에서는 더 추가된다 그렇게 해서 너에게 더 추가돼 가지고 더 된다는 거죠. 24절. 카이 엘레겐 아우 토이스 블레페테 티 아우 아쿠오테 엔호 메트로 메트레이테 메트레 세세타이 휘민 카이 프로스테 세세타이 휘민. 그래서 요거 여러분 요거 보이면 이제 약간 헬라어 좀 합니다. 왜냐하면 수동형이 보이고 미래형이 보이고 에타의 3인칭이 보이고 수동 미래 패시브 폼 이걸 딱볼수 있으면 이제 아 헬라어 동사의 변형 수동까지 잘 한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자, 25절 호스 누구든지 가르 이는 가진 자는 예. 그리고 도데 세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전부 다 미래 세 삼인칭 단수 수동형 주어질 것이다. 디도미에 주어질 것이다. 그에게 누구든지 가진 자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호스 또 후크 에이 가지지 않은 자는 그리고 하 에케이 가진 것도 아리 테이세이타 이게 계속 같네요. 미래형 삼인칭 단수 수동형 아포 아우토 그가 가진 것에서부터 아포 프롬이죠. 그래서 아르테 세타이 아르테 세타에는 아이로 테이크란 말이죠. 테이크업 취해질 것이다 이런 뜻이죠. 25절 호스가르 에케이 도데 세타이 아우토 카이 호스 우크 에케이 카이 호 에케이 아르테 세타이 아포 아우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계속 같은 말씀이에요. 반복되니까 이게 좀 복음서는 단어 외워지겠네요. 계속 이거 나오잖아요. 카이 엘레겐 그거 말씀하셨다. 후토스는 이같이에요. 자, 후토스의 그냥 오미크론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지만 여기 발음 같지만 후토스 이같이 그죠? 더스 이 말이죠. 요 길게 오메가 후토스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은 해 이다 삼신 남신단수 에 바실레아 투 왕국의 하나님의 왕국을 이 왕국은 후토스 이같다 이말 이와 같다 그죠? 호스 뭐뭐 같이 뭐뭐 라이크 이 말이죠. 안트로포스 사람이 발레는 이제 발로 던지다 이 말이죠. 삼인칭 단수 아우리스트 서브장티브 발레 요 밑에 이제 여기 붙으면 서브장티브란 거는 주로 히나 다음에 나오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건데요. 던진다 뭐를
돈 스포론. 스포론은 씨, 스포로스. 씨를 뿌린다. 이제 이때는 던지니까 씨를 뿌린 것과 같다. 던지는 것 같다. 뿌린 것 같다. 어디에? 에피테스게스.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이 말이죠. 이게 씨 뿌린 것 같다. 그래서 요거 읽으면 카이 엘레겐 후토스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투 데우 호스 안드로포스 발레이톤 스포론 에피테스게스. 자, 씨를 뿌리는데요. 가이 에가 가투데이. 가투데이는 이제 자다. 가투어도. 저는 사실 헬라어 단어는 뭐 성경을 두번 읽고 또 했지만 이렇게 잘 외워지진 않은 것 같아요. 히브리어는 뭐어그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고 일어난다. 예, 그래서 여기는 가티우도 자다. 예, 뭐 야산이 되겠죠. 그리고 에게이로, 아침에 쿰 일어나다. 에게이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3인칭 단수 현재죠. 서브장티브. 그래 가티우도 그가 자서 그리고 일어날 나신다. 예, 에타이니까 이거는 수동형입니다. 눅타. 눅타는 이제 밤에. 그래서 씨를 뿌리고 여기 보면 밤낮이네요. 밤 그리고 헤메란. 예, 밤이 먼저 나오네요. 밤에 자니까. 밤에 자고 그래 밤과 낮. 그래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같다. 그죠? 예, 그래 자고 일어난다. 밤과 낮에. 그냥 한편은 밤에 밤과 낮에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같다.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카이 스페로스. 씨는 발라스타. 발라스타는 이렇게 자란다. 발라스타노. 예, 스프라우트 이렇게 자라 올라온다. 이 단어죠. 이것도 여러분 많이 익숙하진 않은데 발라스타노 자라 올라온다. 그리고 시가. 그리고 메쿠네타이는 메쿠노. 예, 그리고 보통 뭐라고 번역했냐면 씨가 자라나고 씨가 나서 자라난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자라난다 이렇게 자라난다. 계정에는 두 번이나 넣었는데 나서 자라난다. 어쨌든 메쿠네타이 호스 뭐뭐같이 안타 우크 오이덴 아우토스. 그래서 27절 한번 번역 볼까요? 왕국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린 것 같고 발로 그리고 뿌리다 26. 그리고 왕궁 이와 같으니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아. 26절 했고요. 자고 카투도 일어나고 에게이로 싹이 나고 발라스타노 많이 자랐는데 메쿠노가 많이 자라다 이런 뜻이네요. 메가 들어갔는데 많이 자라고 제가 다 했는데 이래요. 이 단어가 이거 잘안 나타난 단어니까 많이 자라고 그런데 알지 못한다. 근데 뭐 자기가 모르는 만큼 박차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라나고 많이 자랐죠. 뭐 같이 그가 막알 수도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우크 에이덴 에이덴은 이제 알다 이 말이니까 알지 못할 정도로 뭐 몰라보게까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것을 자 그래서 카이 가 티우도 가티데이 카이 에게이레타이 눅타 카이 헤메란 카이 하 스포로스 발라스타 카이 메쿠네타이 호스 우크 에이덴 아우토스 이렇게 27절 예 그렇게 했죠. 자 아직 뭐한 29절 30절 예그 다음에 아우토 마테이 그리고 헤게이 카르포 포레이 프로톤 예 코르톤 에이타 그리고 스타 쿤 에이타 플레레스 시톤 엔토 스타 큐이 이렇게 되겠죠. 자, 28절. 예, 모르는 단어가 좀 많아서 자, 이름 뭐 번역하면서 제가 다 정리해 놨어요. 땅의 스스로 아우토마토스는 이제 스스로 이런 뜻이고 열매를 맺는다. 카르포 보레오. 카르포가 열매고 보레오 뭐 맺는다. 처음에는 줄기고 줄기는 크로토스. 크로토스. 줄기. 다음에는 이삭. 스카쿠스. 이삭. 충실한 밀. 예, 시토스. 그래 제가 사실 이 번역할 때 단어 일일이 찾아가면서 참 단어 공부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이나 이런 거 하다가는 어떤 데는 한 절에 뭐 단어 10개 이상 모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많이 외우고 했는데 다 외워지지는 못했죠. 예, 지금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그래서 이 단어를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럼 이런 공부할 때좀 도움이 안 되겠어요. 어느 단어가 어떻게 번역됐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보면 지금 단어가 워낙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단어가 많죠. 예, 일하다가 이제 포기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거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하나씩 봅니다. 이게 보면 아우토마테. 여기 이제 오토매틱으로 왔겠죠, 그죠? 스스로, 그죠? 예, 에게이 땅에서 가로포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오토는 뭐 보통 아우토스라면 그 자신 자체, 마테이는 이제 스스로. 그래서 itself. 그래서 이게 영어로 확실하게 왔죠? 오토매틱, 그죠? 오토마테. 오토매틱으로. 오토매틱 자동화 됐잖아요. 스스로 땅이 열매를 맺고 현재형 그리고 프로톤 처음에는 크로톤 처음에는 크로톤에 맺죠. 자, 크로톤은 여기 보면 줄기 그다음 이상 줄기 이상밀. 예. 그래서 크로톤 그리고 에이타 그리고 그다음에 에이타는 그다음에 스타쿤. 예, 스타쿤은 이삭 그죠? 그다음에 에이타 그다음에는 플레이로 전체 시톤 밀 예, 전체죠. 엔터 스타쿠이 모든 예, 그 이삭 줄그어 이어라면 이제 주, 그 이삭이라는 건맨 끝에 이제 그쌀 같은 끝에 이제 맺는 쌀알 같은 그런 쪽이죠. 이삭 쪽으로 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거 28절이 단어 세 개만 알면 되겠네요. 아우토 마테이 헤 게이 그라포 포레이 프로톤 코르톤 예, 처음에는 그 다음에 에타 그 다음에는 스타 군그 다음에 에타 그 다음에 플레레 에시톤 그래서 다시 보면 처음에 줄기 크로토스 그 다음에 이삭 스카쿠스 그 다음에 시토스 밀 차례대로 이렇게 맺는다는 거예요. 자 29절 볼까요? 자꾸 보면 이제 외워집니다. 오탄 호탄 뭐뭐 할때네 그러나 파라도이 파라도이 네, 호 카르포스 카르포스는 열매죠. 열매를 보통 파라디도미는 이제 내다 이 말인데 또는 항복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파라디도미 죽음 뭐 항복하다. 그래서 열매를 맬 때마다 그죠? 그때마다 유더스 즉시로 아포 스텔레이 뭐를 열매를 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트레파논은 시클 열매를 맬 때마다 낫, 예, 여기에 트레파논이 낫이에요. 시클을 아포스텔로 그걸 이제 갖다 댄다. 그리고 하티 뭐뭐 한다. 파레 스테켄 하 데리스모스. 데리스모스는 이제 추수.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체르겠죠. 카체르. 데리스모스. 그래서 카체르를 한다 이제 그죠? 예, 그래 추수 때가 파리스테이미 예, 다가왔다 이거 아니겠어요? 추수 때가 보십시다. 추수 때가 왔다. 예, 파리스테이미 예, 다가왔다는 거죠. 우퍼. 그래서 곡물 카르포스 예, 익었을 때에 파라디도미 그리고 적시로 낫 드레파논 추수할 때 데리스모스 가 왔다. 파르이스테이미 이런 단어를 모르면요. 그러니까 이제 좌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단어 예를 들어 우리 공부할 때그 굉장히 그 단어 한두 개 모르고 이러면 공부하는데 많아지면은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헬라어가 좀 어렵진 않은데 익숙지 않아 가지고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뭐늘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거 뭐 복음서 연구하는 분들이야 매일 읽으면 다 외워지겠지만 곡물 카르포스 그다음에 익었다 파라디도미는 뭐 추다 뭐 항복하다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종종 보는 단어고요. 낫이다 그다음에 드레파논 낫 추수 데리스모스 같은 계시록도 나오고 뭐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좀 익어졌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이 적어도 단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모를 수 있어요. 한세개 정도는 모르고, 뭐, 헬라어 읽는 분들도 한두 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 계속 나오면요, 좌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단어들을 제공해주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번역 특별히 요 마사 성경은 이렇게 원문을 해석을 한요 가로를 쳐서 이렇게 해드리니까 여러분에게 공부할 때도 지금 다 제공해 드리잖아요. 제가 번역이 없으면 여러분들 같이 번역하는데 짜증날 거예요. 뭐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런데 개역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니까 이걸 봐도 이게 매체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오타 뭐뭐 할때대 그러나 파라도이 호 카르파 열매를 이제 맺고 그다음에 적시로 아포스텔로 그다음에 뭐예요? 낫을 대고 그죠? 들에 판원을 대고 그래서 파르 이스테 켄하 추수대가 다가왔다.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씨가 그냥 너무 빨리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장을 잘한다. 이제 이야기죠. 30절 결론하고 오늘 마칩니다. 카이 그래서 엘레겐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보스 어떻게 호모요 소맨 호모요스의 뭐뭐 같다는 거죠. 소맨 이와 같다 뭐 이같이 그래서 1인칭 우리도 뭐 같아요. 바실레이안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 이격 바실레이안 삭격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오이 호모요가 비유한다. 비유를 할수 있지 않겠는가? 비유할 수 있다. 뭐 그런 거네요. 여기 이제 어문문이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네요, 보스가 어떻게 우리가 비유할까? 이렇게 호모이오 소멘. 여기 아우리스트니까 비유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또는 혹은 헤는 이제 혹은이니까 엔티니 뭐뭐같이 아우테 이것을 파라볼레이 도멘 어떻게 비유 파라볼레이가 뭐 자문으로 번역하게 됐잖아요. 도매는 뭐라 도매만 하고 맞춰야 되겠네. 그래서 비유를 낼 것인가, 이것도 비유로 낼 것인가 뒷땜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26분하고 오늘 본문은 맞춰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헬라어는 계속해서 단어에 좀 익숙해지시고 자꾸 하다 보면 다 알아지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하면 뭐 단어 엄청나게 여러분 외워졌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할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문제 4장 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좀 보고 21절부터 4번 문제 보면 RP는 제가 이야기했죠. 비잔틴 텍스트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 정도밖에 없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피테테나 테티테미 테테나 뭐 놓여졌다는 뜻이니까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뭐 크로폰 뭐 숨겨놓는다 에암메이 하고 이것도 뭐 크게 다른 거 없고요. 순서 바뀌고 뭐이 정도고 단어의 의미는 에이스 엘데이가 먼저 오고 이것도 순서 바뀐 정도고 여기는 이제 없네요. 24절에 보면 듣는 자들에게 여기 단어가 두개 빠졌어요. 예, 특별히 우리 알렉산드리아 본문 네슬 알란드나 UBS에는 빠졌다. 그리고 안이 없다. 여기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 본문들 UBS하고 네슬 알란드 빠졌다. 예 아니 만일 그런 게또 빠졌죠. 빠진 게 많잖아요, 이렇게. 정확한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뭐 그렇게 뭐 신뢰할 만하다, 이런다면, 뭐 본문이 왜 그리 많이 빠져요? 예, 4번이. 그러니까 제가 볼땐 오히려 신뢰가 안 돼요. 너무 많이 빠지니까. 4번이 왜 그리 빠집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약 4번은 빠지고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잘못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캐티브 캐레 고쳐라 읽어라 이런 거는 있는데 신약 사본은 왜 없는 게 이게 믿을 만한 사본입니까? 정말 제가 이 사본 신약 사본은 제가 이해가 안 돼. 구약 사본 보다가 신약 사본 보면 진짜 못 배운 사람들이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요. 구약 사본은 서기관들이 있어가지고 쫙 이렇게 전통 있게 했는데 신약 사본은 뭐 어떻게 이게 사본이 정확하게 기록이 안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많이 적혀 있는 걸 봐야 되는데 막다 빠진 걸 갖다가 막 메이저 사본으로 넣으니까 그러면 성경 구절이 다 빠지잖아요. 제가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제발 그한 사본만 이야기하지 말고 전체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보았던 비잔틴 사본을 제발 좀 이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위주로 제가 신약 번역하겠습니다. 번역했습니다, 이미. 이제 그거 위주로 번역본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흥분되는데요. 여기 거의 보십시오. 단어 비슷하고요. 위치 바뀌고. 뭐. 오늘 30절도 보세요. 누가, 무엇으로 우리가 비교할 것인가? 호모요, 소멘. 이것도요. 포스. 포스나 티니.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차이가 있습니까? 본문이.
예, 성경 말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번 다 합해가지고 제일 그냥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 적절한 걸로 취하는 게 나아요. 4번이 우선이 아니고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을 저기 적은 게 4번이잖아요. 뭐 4번이 그냥 예, 뭐 특별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막 그냥 필사한 거잖아요, 필사. 예. 필사하다가 막 잘못 적은 거잖아요, 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4번이라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30분 끝났고요. 히브리어 참 신약 4번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약 4번만 늘 보다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 오래된 것도 다 정확하게 남아 있는데 이게 뭐 빠진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자,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본문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자, 구약 본문, 구약, 신약 히브리어, 구약을 연결해서 단어를 이해하는 이 델리치가 이제 한 건데, 여기 보면, 네르하고 메노라 있잖아요. 이 차이죠. 그러니까, 네르는 우리가 보통 촛대라고 하는데, 촛대라기보다는 등대 있잖아요. 네르, 등잔대. 그리고 메노라는 이제 등잔 자체죠. 이렇게 일곱 개로 된 등잔. 그리고 그 등잔대 자체. 예. 그래서 네르는 부리고 등부리고 이런 등잔대, 메노라. 예, 구약 오경에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가져와서 네르, 등잔대를 가져오는 거는 뭐 다른 데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뭐 미타, 뭐 침대나 뭐 의자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고 타하트, 그죠? 두는 것이 아니고 올라트 위에 둔다. 여기 메노라 위에 둔다. 이제 등잔대 위에 둔다. 이제 그 이야기고 22절에 보면 뭐 숨긴 거 사탐에서 사툼 숨기지 않고 드러내지 갈라는 이제 드러내는 건데 드러내지 않고 쭉 하고 본문 보면 뭐 그다음에 여기 23절 재밌는 거 있잖아요. 콜 아셀은 누구든지 오즈나임 귀를 가진 자는 로 그로 참으로 듣게 하라. 그래서 히브리어 용법으로 보면요, 이게 좀안 맞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호스 뭐 아까 AK 그죠? 호스 뭐 AK 귀 있는 자는 그다음 오타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들으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아쿠 에인 아 그다음에 뭐 아쿠 에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귀를 가진 자로는 그로 듣게 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있으면 우리가 귀다 있잖아요. 그럼 참으로 이해하게 하라 이 말이죠. 참으로 이해하게 하라. 그런데 이게 이제 들을 귀로 제한을 해버렸어요. 한글 성경, 영어 성경도 보면 거의 끊을 때 어디 끊었냐? If anyone has ears to hear, 여기까지 끊었어요. 여기까지 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번역이 좀 번역들이 잘못됐다고 봐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아니고 귀를 가진 자는 참으로 듣게 하라. 그러니까 귀만 있으면 다 이해하도록. 참 이해를 해라. 안타까운 그런 심령인데, 그러면 들을 귀 있다는 거는 들을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들으라 이 말이죠. 약간 좀 의미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하여간 고민해서 번역을 다 한꺼번에 고치도록, 요 구절은 히브리어 용법하고는 헬라어하고는 조금 어감이 다른 것 같아요. 헬라어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전부 이렇게 번역했는데, 들을 귀 요까지 꺼냈다는 거예요, 요까지. 근데 히브리어는 사실 이까지 꺼내야 돼요. 왜? 귀를 가진 그 모든 자들은 참으로 듣게 하라.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히브리어가 맞아요. 그래서 요 23절,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는, 귀를 가진 자는 참으로 듣게 하라. 우리가 더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참 듣고 깨닫기를 원한다.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주석적인 작업 검토도 필요하고, 뭐, 풋노트도 필요하고, 제가 글을 써서 학문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이 먼저 앞서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24절에 보면,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이게 보면, 뭐, 보라,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어 다 해봐야 뭐, 별로, 여기 마다. 너희가 그 재는 것으로 오드 또한 요셉 더해질 것이다 너에게 하 쇼머임 이렇게 되고요. 25절에 이게 보면 키미 셰이실로 그 있는 자는 납돈 주어진다 인나텐 예.
참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없는 자, 쉐엔로 없는 자는 유카크 취해진다. 민메노 그에게서 감 또한 그 가지 모든 것, 예, 에트 아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6절에 보면 26절부터 그가 바요메르 말쿠트 왕국 하나의 왕국도 이와 같다. 그것은 후개 아담 사람 같다. 마셸 리 리흐 제라 씨 뿌리는 자, 예, 씨를 뿌리는 자와 같고 바 아담아 땅에 뿌리는 자와 같고 그리고 바 샤카브 자는 거는 샤카브고요. 일어나는 건 쿰이죠. 베캄, 라일라, 바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자고 일어난 것 같고 그리고 시가 제라 시가 이츠마 자라났다. 그리고 베 가달 크게 돼서 후 그것이 로야다 알지 못할 정도로 됐죠. 그래서 28절에 이같이 키하 아레스 땅이 메 엘레하 그래서 땅이 이제 열매를 맺죠. 모찌야 나오죠, 그죠? 피르야 그 열매 데샤 풀에서부터 그리고 처음에는 그리고 아하라이브 그 후에는 하 쉐볼레트 이 쉐볼레트가 아주 단어가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쉐볼레트 이것 때문에 수만 명이 죽잖아요. 구약에 이 쉐볼레트 이 쉐신 발음은 쉐볼레트 여기 이제 곡식 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히타 밀이 난다 곡식 알이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그 곡식 히타 밀이 이제 가득 찬다 이제 시벌레트 안에 아마 그 안에 그 우리 그쌀쌀 껍데기 안에 쌀뭐 이런 거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시벌레트 이삭이고 이거는 히타 밀이에요. 그리고 29절 그래서 카셀 가말 때가 되면 하페리 옛마헤르 곡식일 때가 되면 리 셜로아흐 마갈 키 바샬 갓질을 추수를 한다 이 말이고 30절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바요메르 마 네드메 어떻게 비유할까 그리고 에트 말쿠트 하 엘로임 하나님 왕국을 그리고 우 메에제 마샬 네 메실 레나 이렇게 되죠. 자 오늘의 이제 성과는 뭐 나머지는 거의 뭐 히브리어 번역이고요. 제가 볼때 성과는 정말 들을 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일단 신약 주석 다 찾아보고 좀 틀린 거 있다면 제가 구약 입장에서 정말 이거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이 부분은 좀 바르게 좀 번역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런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걸 느꼈고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몰랐던 그런 역사를 한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원문을 읽으면 느낌이 일같이 다릅니다. 본문을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원문으로 조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헬라어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